와, 이렇게 또 서핑풀, 안녕하세요. 근데 주먹? 여기는 이렇게 온다. 다행이다. 요즘 주먹밥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밥에 김 뿌려가지고 그냥 주시잖아. 요번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이거 접시로 쓸래? 화장을 아직 못 지웠어요. 이거 접시로 써야겠다. 형이 이건 그럼 가까이 두고 먹어요. 옛날에 버리거든요. 얼굴이 잘안 보여요? 지금 잘안 보여요? 저희가 보라 좀 더 켜볼까? 불 다 킨 거예요? 저 꺼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짜란. 엽떡이의 용. 와, 이거 치즈 수준이 엽기 치즈인데 거의. 저희가 치즈까지 추가를 하고. 여기 젓가락 드릴게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저희 오늘 울산 기랑 일정 끝내고 저희가 내일 또 일찍 거제도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울산에서 주혁이 형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내일 울산, 네, 여기서 자고 가요. 네, 같이 다 내려왔다가 저희만 거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 형님들은 먼저 버스 타고 서울로 가셨고 저희는 여기 남아있어요. 형님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엽떡은 안 돼요. 과자는 되는데. 네. 아우, 치즈 추가했어요. 네. 네, 저희가 내일 거제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만 여기 울산 지금 숙소에 있다가 내일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거제도에 왜 오시는 거예요? 거제도에 무슨 뭐지? 거제도에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네. 수고했다고 그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강연이라고 들었어요. 네. 강연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네. 공연을 하는데 거기 또 공연장이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보러 온대요. 근데 지금 숙소 안 돼. 제가 잠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치즈 추가 배우신 분? 아니요, 저도 엽떡 먹을 거예요. 제가 엽떡을 진짜 좋아해서 주영이 형이 엽떡을 진짜 자주 먹게 되는데 군말 없이 계속 저한테 맞춰줘요. 저는 뭐 먹으면 다 먹어서. 중국 당면까지 추가했어요. 오늘 울산 와주신 분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 완전 감동받았어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너무 진짜 진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또 이틀 뒤에 콘서트도 있는데 그 지방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로 말로밖에 표현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방콘 때 또 어마어마하게 또 감동을 드리기 네.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아, 엽떡 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착한 맛이에요. 네. 형우는 그래도 매운 거 좀 먹는데. 아, 근데 저는 엽떡에 매운 건 좀 힘들어요. 뭔지 알죠? 겁나 맵던데 그냥? 너무 매워요. 아, 오늘 내일의 나에게 너무 감정이입해서 들으셨대요. 와, 저 너무 감정이입해서 불렀어요. 네, 저도요. 군것질 다이어트는 군것질만 했는데 이건 식사예요. 고로 오늘은 실패. 오늘 공연 보고 콘서트 예매했어요. 성공! 울산에 계신 분이겠군요.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저희도 네. 오늘 오는데 5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요. 네. 형 옆에서 줄잠 자더라고요. 아니에요.
줄잠. 줄잠이라뇨. 볼 때마다 자고 있어.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또 연주해준 친구들도 이렇게 오늘 같이 울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먼저 가버렸어요. 같이 올라갔어도 좋았을 텐데. 친구를 영업하셔가지고 콘서트 때 같이 오시면 돼요. 이달의 영업사원. 제가 머리가 보라색인데. 보랏빛의 회색? 지난번에 염색을 하고 색이 너무 많이 잘 빠져서 제가 보라색 샴푸 샤워를 샴푸?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보존을 잘 하고 있어요. 오늘 울산에서 자고 거제도로 바로 가요. 네. 거제도로 가서 오전에 스케줄을 끝내고 그렇게 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KTX 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벌써? 집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말. 보색 샴푸? 보색 샴푸가 보라색 샴푸가 보색 샴푸야? 보색 샴푸인가요? 보라색 샴푸인가? 보라색 샴푸던데? 그게 보색 샴푸인가봐요. 줄임말이구나. 아, 보색 샴푸? 그런 건가? 아,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긴 샴푸인데 이게 실제로 짜보면 안에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제 머리, 염색 머리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더라고요. 방콘제도 막 찾아. 정말 감사합니다. 막차 타면서까지 와주신 여러 마음은 100까지 데려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저 해성고등학교 나왔어요. 거제 어디서? 거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저도 이거를 정확히 이게 무료 강연인지 무료 공연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정확히 안 해봐서 공연 볼 수 있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고등학생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초청 강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옷이 지겨워요? 잠옷 제 요즘 최애 잠옷이요. 맨날 입고잖아. 응, 맨날 입고잖아. 막차 놓칠 뻔 하셨어요? 주혁이 형 목소리 보물이래요. 저 오늘 또 한 번 느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국보급이야. 꿀을 내요. 꿀을 내는데요. 기프트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셨는데 방콘을 이틀이나 예매하셨대요. 오늘 하루도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가 택시 타고. 아, 단체곡 하는데 오늘 조유기 형의 리드보컬. 아, 형님들이 또 저희 막내라고. 네, 챙겨주시네요. 네. 오늘 제가 어떻게 리드를 하겠습니다. 그 네. 프로 연륜 있으시고 멋진 형님들은. 기프트 주영님, 형님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겠죠? 울산 내년에도 와주세요. 아, 저희 또 너무 좋죠. 네. 울산 자주자주 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네. 또 밀면 먹으러 와야죠. 레이지본 형님들도 입덕하셨대요. 레이지본 형님 진짜 빠져나오시기 힘드실 텐데.
방콘 스포 해달라고 하시는데 방콘 스포 뭐 있을까요? 저희요? 네, 저희 혼나기 때문에 저희 섬에서 가능한 스포는 미발매 신곡이 있다는 것 정도. 오, 네. 와 그거를 안 돼? 예? 나 벌써 저번에 했는데. 내가. 아 진짜요? 언제 했어요? 그거 언제 했어요? 비밀로 하자. 그래. 떡볶이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떡볶이. 앵콜 무대 마지막으로 형님 타이밍 잡으시려고 그게 내미시는 거. 아, 맞아요. 현성 형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내밀어서 봐야 됐습니다. 사람이 많았지. 오늘 하면서 약간 그 록스타 레이블쇼 생각났어요. 저희 록스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님들하고 다 같이 레이블쇼 했었거든요. 어? 경찰차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곡 막곡이요? 안 돼요. 방콘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차 떠가지고. 돼지국밥 드시고 계세요, 했는데 저희는 엽떡 먹고 있습니다. 준섭이 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콘에 함께 해주신 준섭이 형 들어와 주셨네요. 준섭이 형 귀여워. 준섭이 형 오늘 울산을 왜 같이 안 와주신 거예요? 우리 귀염둥이 형사랑 같이 했지만. 방태하기래 경찰차 방태하기. 서울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형 서울 맛집 아시는 데 있어요? 서울 맛집 형 너가 먼저 한번 추천해줘. 서울 맛집. 서울에 맛있는 데 너무 많은데. 아 원래는 뭐 맛집 설명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나. 맛집이라 가로수길에 되게 맛있는 데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씀 한번 드려봐. 근데 가게 상호명은 생각이 안 나요. 뭐야? 그 삼겹살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곳이었어요. 약간 퓨전 막걸리 같은 것도 막 팔고 되게 신기한 곳이었는데 제가 다음에 스토리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주혁이 형 없어요? 서울의 맛집? 아, 제가 근데 사실 집돌이라. 네, 소라계잖아요. 네, 집에서 해결해가지고. 아, 생각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응? 네, 없는 걸로 합시다. 점점 루즈해지네요. 닭갈비집이요? 저희 부모님 닭갈비집이요? 아, 육볶이! 저 스토리 올렸던 육볶이는 저 예전에 한 2, 3년 동안 같이 제가 밑에서 일했던 사장님이 장사하신 건지 아니면 배달 전문이에요.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죠, 저도. 네, 신촌 이대 쪽에 신촌 쪽에서 장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빨간 소스 음식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떡볶이도 그렇고 닭갈비도 그렇고 막 순대 곱창 볶음 막 이런 거 약간 빨간 색깔 음식들. 맞지. 우린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먹느라 오디오가 많이 긴데요. 과연 먹느라 그런 거지.
저희 평소에도 오디오 많이 비는데 준섭이 형이 애타게 부른다고 있는데요. 준섭이 형 왜요? 개인 톡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섭이 형 왜요? 한참 기다려야 된다, 이거? 맞아. 알람이 안 떠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런 나쁜 인스타그램. 요즘 인스타도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죠? 형은 일단 중국 당면 진짜 좋아해요. 중국 당면. 중국 당면. 제가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중마요리도 그렇고 마라에도 완전 꽂혀가지고 요즘에 뭐 치즈? 치즈. 그래서 주혁이 형이 좋아하는 치즈 넣고 제가 좋아하는 중국 당면을 넣습니다. 준섭이 형 그냥 부른 거였대요? 아 네. 커보고 이번에 MD요? 저는 사실 샘플 견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MD. 와. 저도 봤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주혁이 형? 우리 MD? 어땠어요? 저는 뭐 보고, 아, 진짜 너무. 전 노코멘트 할게요. 저는. 전적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스포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아, 트위터의 킹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아, 근데, 해킹인지 아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썼는데요, 그거를. 경찰차가 스포했는데요? 아! 맞습니다. 잘량 만들었습니다. 왜 스포하세요? 아우, 진짜. 아. 눈치 없어. 스포를 하시다니. 스포를 하시다니요. 전 욕먹었는데. 맞아. 저희한테 혼나셔야겠어요. 달력 말고 더 있어요, 저희. 달력만 있진 않아요. 헤헤. 스포 해보세요. 제가. 해외 배송도 되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경찰차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달력에 꽉 채울 수 있도록 많이 바빠질게요. 내일 거제 진짜로 가요. 네, 내일 거제도 가요. 저희만 지금 여기 숙소 잡고 이렇게 네. 있잖아요. 주혁이 형이랑 이렇게 숙소 잡아가지고 있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아, 배불른데? 큰일 났다. 배가 부를 때까지 이 시간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계속 먹자. 슬로건 있냐고요? 저희 컬러가 바뀌었으니까 슬로건 컬러도 한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지금 해보긴 했습니다. 네. 아. 아까 어떤 분이 중국 당면 칼로리가 엄청 높다고 하셨는데 이미 뱃속에 다 있어요. 네. 큰일 났다. 오. 칼로리 덩어리. 너무 행복하다. 해외 배송은 좀 어렵대요. 헐. 어떡해. 네, 거제 문화예술에 관해서 길게는 아니고 짧게 할 것 같아요. 공연을. 들어오시면 하나. 형우님 등나무제 영상 풀로 시청했어요? 등나무제요? 아, 세상에 그 영상을. 저는 그 실제로 가서 봤어요. 이럴 수가.
그거 보고 이제 형우한테 스카우트 얘기했다가 형우가 자기는 뭐 멋있는 음악 할 거라고 거절했다가 쉿. 예. 뿌듬한 거 했어요. 아, 맛있다. 아니요, 이거 착한 맛이에요. 착한 맛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매운 거를 못 먹어서 좋아하는 사람들 좀 너무 버거워요. 네, 형은 잠옷 가져갔어. 전 안 들고 와가지고. 전 밖에서 잘 때 잠옷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입을 옷을 챙겨와서 그거 입고 있어요. 스카웃하는 그날이 준섭이 형이 스카웃한대. 준섭이 응. 형이 스카웃 저를요? 준섭이 형은 팀 있어. 이미 준섭이 형은 스카웃 당하셨잖아요. 앞으로 혹시라도 에드시런표 랩도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주혁이 형 랩을 한번 들어본 적 있거든요. 네. 다음 시즌 쇼미더머니 어떻게 버킷리스트 한번 넣어보실래요? 어때요? 네? 안 돼요. 저 랩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면 안 돼요 지금? 요 요 쇼미 학주가 끝났어요. 예. 목걸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편파품 편파 판정이라뇨. 마틴 스미스 없나봐. 태연이 왔다. 태연이 안녕. 마틴 안녕하세요. 스미스 태연이 왔어요. 이틀 뒤에 만나요. 아, 레고하우스 아주 명곡이죠. 아, 엽떡 먹으니까 땀 올라온다. 안경이요? 저 안경 쓰면 진짜 눈이 이렇게 좀 작아져가지고. 안경 쓰면 눈 작아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상하던데요. 제가 써보니까. 마미소는 DN 조요. 다른 스타일과 다른 믹싱에 대해 그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주혁이 형이랑 같이 음악을 해보면 주혁이 형은 진짜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어하는 음악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앞으로 음악 작업을 같이 하고 앨범 내고 하면 되게 다양한 음악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스펀지 같은 남자죠. 스펀지 받으십니까? 코인노래방 형우님 버전 언제 올라오냐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원래 아이돌 노래 전문인데 노래방 가면 그때 약간 제가 못하는 발라드를 불러버려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떡해, 배불러온다. 아씨, 안 되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도수 없는 안경 쓰면 눈 안 작아져요 라고 하시는데. 아, 맞아요. 좀. 저는 안경 자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저 머리 엄청 길었을 때 보고 다르게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 팬카페 천명 되면
그거 빨리 만들어야죠. 애칭. 아. 뭘로 해야 되려나? 형님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돌 다 좋아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겠습니다. 어, 배가 다쳤어요 이미. 빨리 드세요. 나 끝. 다 먹어야 되는데. 꿈에 나오는데 이거 다 못 먹으면. 저도 긴 머리는 지금 긴 머리보다 지금 짧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 힙하고 좋았는데. 전 주혁이 형 머리 길었을 때 계속 유지하라 그랬었거든요. 힙하다고. 긴 머리 안경 어떤 형인데요? 긴 머리 안경이요? 아, 전 좋죠. 오. 생일이시래요. 생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슈미니 생축하합니다. 애칭 그냥 대충이라도 생각해놓는구나. 아, 어떻게 저희가 대충 생각해서 짓겠습니까? 대충 생각한 건 아니고요. 신중하게 저 혼자 생각했는데 첫 번째 깊순이. 왜 웃으세요? 예? 저 진짜 친정하게 생각한 건데? 예. 저도 진짜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예? 첫 번째, 깊순이. 두 번째, 그, 아, 근데, 그때 그, 예전에 저희 생일 파티 때 나왔었던 그 기분이. 그것도 진짜 좋지. 깊순이 좋지 않아요? 남기면 지옥에서 다 남긴 거 비워. 저희는 지옥 안 갈 거예요. 기억 안 갈 거예요. 다들 안 힙할 때 힙한 게 힙한 거라고 하시네요. 어, 저 지금 헷갈려요.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힙할 때 힙하지 않은 사람이 힙한, 거. 힙한 거야. 안 힙할 때 힙한 거. 그러면 지금 힙한 거는? 힙한 게 아니지. 지금 힙한 게 뭐지? 지금 힙한 거는? 지금 힙한 게 만약에 뭐야? 그러면 안 힙한 게? 힙한 거잖아. 그지. 그럼 힙한 거는? 힙한 게 아니죠. 와! 어. 어렵다. 정말 깊순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어떤 걸로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형모로 깊순이 귀엽긴 한데. 응. 깊순이 귀엽나? 깊순이 아니라고 하시면 알겠어요. 기분이요. 남팬 좋아하시나요? 저희 남팬. 아, 저 그때 I'm Live 갔을 때 맨 뒤에서 엄청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랑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네. 남자분이 계시는데 어, 그분이 뭐지? 랭. 그분이 계셨는데 눈 딱 마주쳤는데 뭔가 신기했어요. 귀여우세요? 네, 엄청 해맑게 그렇게 저희 곡들을 막 저희는 남팬, 여팬 가리지 않고 팬분들 전부 다 사랑합니다. 네, 머리 안 기를게요. 아, 배불러. 큰일 났다.
깁돌이. 깁돌이? 그럼 옆에는 깁순이고 남편은 깁돌이에요? 그럼 뭔가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데. 이 킹뿐인 어때요라고 하시는데 귀여운데요? 집순이 같이 들린데요. 집순이? 전 집돌인데요. 너무 덥다. 더워? 창문 좀 열어둬. 이거 왜 닫았어? 어, 제가 닫았어요? 어, 너 안 닫았는데 이거? 어, 왜, 문 왜 닫혀있지? 어, 시원해. 배부른다면서 주먹밥까지 먹는 거. 저 원래 배부르다고 말만 그러고 계속 입으로 넣는 스타일이라. 귀 더 뚫으실 생각 없나요? 뚫을 생각은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위쪽을 많이 뚫고 싶었는데 아플까봐 못 뚫겠어요. 주혁이 형 에어팟 이름이 뭐예요? 에어팟은 에어팟 이름이 있어요? 응, 에어팟 이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핸드폰 이름하고. 어? 전 지정 안 했어요. 저 아, 그냥 진짜? 에어팟. 이름 지어놓을 걸. 하나 지어줘요. 이름 지어줘야지. 아. 네, 제가 다음에 짓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돌이 겁수. 보통 이런데 굶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맵진 않아요. 저희가 맵진 지금 착한만 먹고 있어서. 아, 옆에서 지금 네, 조금 구성진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네, 라이브인 것 같아요. 울산 5G가 안 된다고요? 아, 이게 힙한 거예요? 이름 없는 게? 역시 주혁이 형 제 이름도 완전 뚝뚝하게 저장돼 있어요. 뭘로 돼 있더라? 몰라요. 김 띄고 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원래 성우는 잘 저장 안 해. 베이스 김 띄고 형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국제일사 김형 이런 거. 와, 진짜. 사람 서운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니까요, 주혁이 형이 같이 지내다 보면. 이거 봐요, 머쓱하니까 괜히 웃잖아요. 이거 주혁이 형이 무한할 때 하는 웃음이거든요. 저 안 무한한데요? 여유로운데요? 짜증나요. 얼쑤! 아, 12시가 넘었구나. 아, 그러네요. 진짜 오늘 울산 아저씨 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고 계시죠. 결혼 한곡 아직 못 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내일 전공시험이라고 하시네요. 전공시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전 채팅창 계속 보고 있어야 돼서. 형우님은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욕햄 이렇게 저장해놨죠. 조욕햄. 어... 조욕이 행, 행님 그래갖고 조욕햄. 조욕햄. 내가 햄이가. 네, 햄입니다. 스팸. 아, 아. 홀리 대단합니다. 말티즈로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된통령. 된통이라니.
안 돼, 저 그렇긴 안 돼 있고, 국제일사 김영호라고는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형우라 돼 있을 거야, 아마. 저희 엄마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출근 부셔달라고 하시는데 한번 부셔주시죠. 예? 뭘 부셔? 출근을 부셔달라고 하시네요. 출근 어떻게 부셔요? 이야! 어. 박살. 주영이 형 강성도 사투리 할 때 멋있죠? 아, 저는 사투리 쓰면 바보 같은데요. 형이 좀 더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안 멋있어, 나는, 해도. 저 이제 진짜 그만할래요. 그만 먹는다고? 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내 미는 하랄까? 사랑스러운 말랑뽀짝. 아기 말티즈 형. 주혁이 형이 저를 그만큼 애정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길게 쓰는 거는 조금 전 컴팩트한 게 좋은데요. 이건 형한테 배웠어요. 응? 컴팩트한 게 좋아요. 가족들이랑 써.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름으로 저장 안 하고 딴 걸로 저장하면 진짜 누군지 몰라요. 막 잠자리 이런 전화 오는데 진짜 막 잠자리가 누구지? 이러고 여보세요? 저장 안 하지 않나? 여보세요? 이렇게 딱 받아요. 잠자리 전화를 받아요. 잠자리가 전화 와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이제 또 누군지 판단하고 유추해야 되나? 네. 뭐 딱 생각나는 걸로 해야죠. 아닌가? 진짜 잠자리가 생겨서 잠자리라고 했었는데 그땐 친한 친구긴 했어. 이 이름으로 저장해야 안 헷갈린다고.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조욕 들어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예요? 저 지금 이거 다이어트로 보이시나요? 예. 지금 주먹밥은 다 동내버렸어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먹었다는 거는 이미 배 터질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떠나서 일단 과식이에요 그냥. 네. 출근해서 주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기프트 예방 예매하고 주무시면 저희 콘서트 티켓 예매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하셨을 확률도 높아. 그날도 출근하시는 분들이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안 되지. 배고프니까 맥주랑 과자 먹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과자는 살 안 쪄요. 맥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과자가 무슨 살이 안 쪄요? 과자가 제일 살찌지. 아 과자인데 진짜 살 안 쪄. 과자가 살이 안 쪄.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밥 다 끊고 과자만 먹으면 살 안 쪄요. 진짜 희한한 사람. 네 진짜 안 쪄요. 근데 밥도 먹고 과자도 먹는 순간 끝이에요. 형우님 전화번호 못 외웠다는 뜻인가요? 예. 전화번호는 서로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 다행이다. 예. 저도 그 정도까진 주혁이 형한테 그렇게 예정이 없어서요. 예스. 예스. 맛있으면 0칼로리. 예. 맛있으면 0칼로리면 저희 지금 살이 점점 빠져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가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는 것만 응원해 주시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없다가 계속 없는 건가요, 주영이 형? 네, 저희는 네, 아직 돌고 도는 중인데 저희한테 아직 안 왔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네, 돌고 네. 도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네. 네. 돌고 도는 게 사람 인생이죠. 네. 네, 몸이 안 좋아져요. 대신에 과 그러니까 결국 뭐라 네. 몸이 안 좋아져요, 확실히. 제가 진짜 확실하게 다이어트 했던 건 그 커피를 마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제가 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걸 마시면 그 단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 하루에 막 4-5잔씩도 마시고 그랬어요. 참는다고. 근데 그것도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장이랑 위랑 다 망가진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커피는 잘 안 마시고 마셔도 하루에 한 잔? 주혁이 형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시켜서 딱 자리에 앉아서 딱 우면 하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혼자 달그락달그락달그락 소리 내면서 얼음 소리 얼음 소리 달그락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그 얼음도 다 씹어먹고 네, 얼음도 씹어먹는 남자 이주혁입니다. 좀 전에 단콘에서 이 피곡 전부 다 불러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이 피곡 예 당연하죠. 저희 자작곡 당연히 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이번에 나온 EP 전부 다 라이브로 들려드려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번호 사실 때... 또 준비한 거 많은데 네 저희 준비한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예. 아 저는 제가 지금 빼고 있는 게 아니 아 지금도 사실 뭐 조절은 하면 좋지만 저는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지금 이게 엄청 많이 뺀 거예요. 저는 요즘 다시 찌고 있습니다. 형은 뭐 쪄봤자라서 저 살 진짜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그러다 위가 구멍이 나셨대요. 저는 네 위가 그냥 줄기만 하고 구멍은 안 난 것 같아요. 원래 엄청 컸다가 줄어들어서 구멍은 안 났나 봐요. 더 좋아진 건가? 형우 오빠 잠옷이에요. 잠옷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떻게 하나요? 라이브 엄청 멋있을 거예요. 저도 제일 기대하고 있는 앨범 딱 작업하자마자 주혁이 형하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하나요? 라이브 진짜 꼭 가고 싶다고. 맞아요. 형우가 네. 어떻게 하나요? 믹스하고 이제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네, 너무 완성도 있게 나와서 형우님 지각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주혁이 형보다 네. 먼저 시쳤어요. 오늘 형우가 오늘 저 깨웠어요. 네. 저 이제 뭔가 사실 저도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네. 아 이게 일어나기 귀찮아서 저는 사실 일어나기 전에 이제 웹툰의 힘을 빌리거든요. 잠을 깨기 위해서 웹툰을 이렇게 딱 그래 이걸 보고 나면 정신이 맑아질 거라고 웹툰 보고 있었는데 형우가 형 저 먼저 씻을게요 해가지고 나도 이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막 그 침대 매트리스에 몸이 이렇게 녹아서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 같아. 그게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로스터 뮤직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저희 그러면은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요? 요번에 무대가 와 저희가 무대를 여러분들 그때 뭐 이때까지 보셨던 그 뭐 스콘이나 뭐 이런 거 보셨으면 뭐 저희가 뭐 불 이렇게 쏘고 화면에다 영상 쏘고 뭐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귀띔을 이렇게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일단 액수도 많이 들어갔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투자한 투자가 저희가 저희 진짜 엄청난 출혈을 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 기둥 하나 뽑았어요. 네 저희 기둥가 저희 록스타 빌딩 건물에 기둥을 하나 뽑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표님이 저희를 진짜 아끼시는 마음에 네, 이렇게 하실 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경찰차님 전에 네. 전해주세요. 저희가 기둥 다시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와. 아 진짜 네.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오셔서 확인하세요. 네, 진짜 이거는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아, 근데 저희도 아직 눈으로는 확인을 네, 못했는데 시안이 있잖아요. 시안. 네. 저희가 수콘 때는 이제 시안만 보고는 이제 그 판단이 안 서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느낌으로 안 해봐서. 근데 이제는 시안을 딱 봤는데 오 진짜 이런 콘서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인력이 좌석이 막 다 4DX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좌석이 막 다 4DX 예, 그 정도면 저희 건물 아예 다 없애야 갈아엎어야 돼가지고 어, 그럼 기둥을 한 세 채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돈은 돌고 도니까요. 이렇게 예. 이용하시면 예. 아 어 성우 형님 성우 형님 안녕하세요. 수고 안 했어. 아 대표님이 네, 대표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 네. 진짜 대표님은 친대되셔가지고 네, 항상 감사합니다. 맨날 저희 많이 아끼시면서 괜히 막 네. 그러신다고요. 아, 근데 회사분들 아티스트 형님들도 저희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아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항상. 너무 궁금하시면 오셔서 정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때 항상 콘서트 수폰 때도 그렇고 가면서 저희도 놀라잖아요. 이걸 두 눈으로 저희도 처음 보니까 네, 저희도 리허설 당일날 리허설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무대 밑에서 저희 모습을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영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저희 모습을 이제 저희 눈과 귀로는 못 담고 근데 영상으로 보고 저희는 감탄했죠. 리허설 하고서 그 안에서 느끼는 것도 근데 좀 있어요. 아 그치 그렇죠? 그런 맛은 또 우리는 네. 아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공연 리허설 할 때 한번 이렇게 스토리로 쭉 올려드릴게요. 공연 무대에서 이렇게 쭉 보는 거. 대표님 등장. 대표님이 오셨다고요? 네. 허 서울 가는 차 안에서 말씀 전해 듣고 왔습니다. 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있는데 성은 안 할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콘서트 기대하느라 시험 공부하던 거 내용 다 까먹게 생겼어요. 어째. 아이고. 아니에요.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오! 성우 형님 갑자기 이게 지금 네. 저희가 말하는 시점이랑 채팅방 시점이랑 달라서 저희가 이게 어느 시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비슷한데요? 거의 딜레이 없어요. 아닌가? 무대에서 객석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그건 안 되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What's the matter? What the problem? 예. No problem 아닌가요? 응? No problem? 아! 형, 너가 스토리 올리겠다고 한 그건가, 예. 아, 맞다. 미리 올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네. 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또 몰려줘. 소프왕 조여기가 있으니까. 오! 역시. 스탯이다 이거. 아 진짜 그러면은 깁콘에 깜짝 출연으로 대표님 한번 출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우님 스토리 재밌게 봤어요. 아 오늘 리허설 룸에서 또 아니 그 대기실? 네, 대기실에서 대기실. 주혁이 형이 갑자기 진짜 갑자기 주브레인저가 돼가지고
아, 근데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하고 요즘 네. 이번에 나온 그 노브레인 형님 직진 앨범 너무 좋아서 뮤직비디오도 진짜 보세요. 같이 뮤직비디오. 같이 네. 가보자. 같이 가보자. 진짜 멋있어. 완전 락앤롤. 예. 네. 진짜 자유로운 형.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그냥 장난치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네. 마지막에 포효할 때는 저도 좀 소름이었었는데. 와 역시 록스타 19는 다르구나. 네. 주혁이 형도 어쩔 수 없는 록스타 19구나. 네. 사실 어디서 느꼈습니다. 예, 네. 말을 덧붙이자면 소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좋은 소름이 있고 나쁜 소름이 있어요. 네. 노랫소리 뭐 진짜는 아닐 거예요. 요번 신곡 한 곡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요번 저희 신곡 요번에 다 불러요. 네 요번에 네. 콘서트도 다 부릅니다. 방콘에서도요? 방콘에서 아 근데 요번에 방콘에서 주혁이 형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많을 텐데 아, 그것도 있구나. 예. 예. 뭐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아, 옆에서 뭐 공연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옆에는 지금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노브랜정님들. 타이즈 의상. 진짜 멋있는데. 오늘은 타이즈 입고 나나셨어요. 예. 그 뮤직비디오도 진짜 저 어머니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마중 나가고 있었는데 저 노브레인저를 그때 만났어요. 노브레인저 블랙. 노브레인저 블랙. 블랙이 보보 형님. 예, 블랙이 보보 형님이잖아요. 예. 노브레인 기타리스트이신 보보 형님. 제 노브레인저 블랙 실물 영접했습니다 그때. 와 부럽다 성덕이네요. 저도 아직 실물은 영접 못했는데 맨날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옷만 보고 춤까지 가시죠. 아 여러분들 그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 랩도 안 하고 춤도 안 춰요. 랩 댄스 상대방의 기싸움을 바로 바로 그냥 아 주혁이 형 이번 콘서트 때 아 그리고 저희가 크게 벗어나는 거 없었어. 그 저희가 사실 아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콘서트 요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연말과 또 연초도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희 앞으로 있을 일정들도 좀 기다려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말 공연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 지금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또 새로운 컨텐츠들과 또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 좋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또 새로운 또 뭔가 해프닝들이 네.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것까지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지만 근데 사실 저희는 네. 또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많이 이렇게 공연도 보고 싶어 하시고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우리도 작업도 작업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지금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조만간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좋은 소식도 금방금방 나올 거거든요. 이제 콘서트 이후에 그러니까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콘서트 딱 끝나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아 진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의 많은 그런 일들이 빠바바박 하고 갑자기 막 오오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네. 말을 하세요 말을. 제가 뭐 말 안 했나요? 예. 네. 근데 그 타이틀이 뭐 말을 말을 아 그건 안 돼요 지금. 예, 그건 지금 아직 안 돼요. 예 지금 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 하얀색 로고 그 록스타 뮤직이라고 예. 그분이 계셔서 지금 저희가 록스타 회사 지금 기둥 하나 뽑아놓은 게 있어갖고 예. 지금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 그냥 고3 안 할래요. 네. 아니요 또 그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고3 진짜 열심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인 고등학생. 네. 이제 두 번 다시 교복을 입고 싶어도 학교 갈 때 교복 입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네. 생각 많이 나요. 에버랜드 갈 때 근데 많이 입던데요. 저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예, 저도요. 입어보고 싶다. 입고 학교 가고 싶다. 백팩 이렇게 메고. 백팩 메고? 백팩 딱 메가지고 턱턱턱 등교.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짝꿍 옆에 짝꿍 있고. 동화인데 동화? 옆에 짝꿍 있는 거 뭔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땐 왜 그게 좋은 건지 몰랐을까? 짝꿍 있는 거? 응. 그냥 짝꿍 좋은 거였어? 응. 저는 그때 그게 좋은지 몰랐어요. 옆에 짝꿍이 있다는 게. 나는 뭐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부뚝뚝해. 로망이 없어. 로망이 사람이. 아니 짝꿍보다도 친한 네. 친구 따로 있었어. 그게 뭔가... 짝꿍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옆자리 앉는 사람이 짝꿍이잖아. 짝꿍. 그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응, 그 막 아 뭔가 묘하게 친해지고 가까워질 때쯤 되면 그 딱 셔플되는 그 아쉬움. 그걸 왜 못? 그런가? 예. 그때 몰랐죠. 그때 그랬지. 형우님 옆에도 짝꿍. 짝꿍. 예, 지금은 저희가 짝꿍이에요. 네, 저희가 짝꿍입니다. 자리 바꾸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주혁이 형 지금. 왜? 아니에요? 아, 지금이, 아, 네. 우리 둘이 자리 바꾸자고 하니. 나 지금 편하네. 오! 예, 네, 이건 그냥 바람 때문에 닫았어요. 바람 불 데가 없잖아. 아이씨. 누구? 예, 네, 제가 울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아. 지우개 빌려줘, 막 이런 거. 아, 그거! 뭐. 볼펜 지워주는 거, 떨어뜨렸을 때. 맞아. 아, 그거 뭔지 알아.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뭔가, 뭔지 알죠? 뭔가 이렇게 딱 겪는질 하면서, 이렇게, 얘는 누굴까?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책상에 볼펜이 떡 굴러가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싹 해가지고 주워서 딱 줘. 자, 여기,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 뭐지? 나도, 근데, 나 남자였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야. 아, 옆에서 막, 아, 그 볼펜 좀 빌려달라고. 남자였어. 뭐고? 마, 자신 있나, 바로? 로맨스물이 아니라 무협물. 약간 바람, 영화 바람. 아니, 근데, 나는, 2분 남았다. 아니, 나는 네. 남녀공학을, 전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네. 그 남녀공학도 합반이 있고 막 분반하는 그런 학교도 많았는데 맞아. 진짜 남자만이 그렇게 재밌다고 전 진짜 남자만 못해본 게 조금 한이에요. 근데 남자 친구들끼리만 같이 지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대. 새벽 감성 터진 기프트. 네. 근데 이거 어떡하죠? 1분 30초 남았는데? 연장을 해야 되나? 우리 근데 내일 6시 일어나려면 집에서 1시가 다 돼간 브로맨스. 아, 배불러. 브로맨스. 키웠더라. 영진이. 안녕. 보고 싶어. 영진아, 보고 싶어. 영진 진짜 귀여운데. 1분 남았어요. 어떡해요? 아. 어떡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1시까지만 채워야 되나? 1시까지만? 1시까지만? 아니면은 40분? 1시까지 한번 채워볼까? 1시까지? 네. 여러분들 1시까지 채워도 1시까지 괜찮으세요? 채우겠습니다. 오! 기프트 처음으로 나방 연장하는 거다. 네. 1시까지. 아 근데 저희 1시까지 그냥 아쉽다고만 계속 하시네. 아. 일단 연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연장할게요. 네. 엔딩 멘트 하십시오. 록스타 뮤직. 저희 1시까지 할 건데요. 오. 예. 예. 말 안 듣죠? 헤헤. 저희는 울산이에요. 뭔가, 울산이지롱 하려다가. 맞아. 울산이지롱. 예, 바로 다시 킬게요, 여러분들.